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패션 리뷰를 한번 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 제품 겸이 제품의 브랜드를 좀 추천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너무 유명한 브랜드고, 요즘은 살짝 폼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 아닙니까? 한번 사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진짜 평생 신을 수 있는 워커부츠의 대명사, 레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리뷰 순서는 레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 한번 직접 가까이서 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드릴 거고요. 탁샷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레드잉, 미국에서는 데너 지폐와 함께 3대 부츠 브랜드로 통하고요. 레드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05년도에 만들어졌고, 창립자 이름이 백맨이에요, 백맨. 바로 요 제품이 백맨인데, 창립자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프리카 원주민 족장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잉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약간 가죽을 만드는 그런 컴퍼니가 또 따로 있어요. 진짜 찐 가죽인 폴그레인 레더를 사용을 하고, 그런 가죽을 자기들이 직접 공수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대로 봐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진짜 오래 신을 수 있는 부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레드잉 같은 경우는 굿이어 웰트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부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굿이어 웰트로 만드는 부츠들의 장점이 뭐냐? 일명 창갈이라고 하죠. 이게 창이 갈려도 교체해서 신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밑창을 떼가지고 다시금 새 창으로 갈아서 신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메리트가 있어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관리를 잘하면 진짜 평생 신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가죽 자체의 에이징을 먹이는, 한마디로 약간 세월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이언 레인저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모든 제품이 유명해요. 아이언 레인저가 좀 많이 유명할 뿐이고. 근데 저는 백맨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레딩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백맨을 한번 직접 가까이서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쉐입을 보시면 워커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백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투박한 맛도 있지만 클래식하게도 신을 수 있어요. 이런 둥근 쉐입도 쉐입이고, 모양 자체가 워커 부츠인데 뭔가 워커 느낌이 좀덜 나요. 드레시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뭐 아이언 레인저 이런 제품들보다 조금 더 투박한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클래식한 옷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일단 요 백맨은 아이언 레인저나 이런 포스트맨 이런 제품보다 상위 라벨이에요, 라벨로 치면. 그리고 제가 이걸 산 이유 두 번째는 이 색깔 때문에. 이게 드레시한 신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색깔까지 이런 체리 색깔이 나니까 여기를 가려주는 신발을 신으면 더비를 신은 듯한 느낌이 나요. 굉장히 클래식한 더비를 신은 듯한 느낌이 나서 진짜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제가 좀 이따 착샷을 보여드리겠지만 화이트 팬츠, 뭐 데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즘은 레딩 자체가 폼이 많이 죽고 솔직히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테디한 제품이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부츠들 뭐 아워레가시, 카미온이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미니멀한 맛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클래식을 좋아하시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좀 오래, 나이에 관계없이 좀 오래 신으실 생각이시라면은 레딩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레딩에서 요 백맨 제품을 요거 굉장히 추천한다는 거. 그리고 요런 가죽끈도 보시면 코팅된 가죽끈이에요. 이거 굉장히 벗고 신고 하기엔 귀찮지만 요런 끈 하나하나가 뭔가 드레시한 느낌을 더 살려주는 거고요. 관리, 제가 이거 지금 산지한 6년 정도 됐는데 관리를 진짜 안 했는데, 한 번씩 그냥 슈케어 해주는 정도로만 관리했는데도 요 정도면 상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레딩 같은 경우가 좀 싸게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노려가지고 사면은 진짜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강추 드릴게요.
아이언 레인저보단 저는 백맨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착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이트 진, 찰떡, 데님, 찰떡이에요. 사이즈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정사이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신발 제가 사이즈업 했는데 너무 발목으로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발목이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사이즈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단점이랄 게 있나요? 가격도 솔직히 동 가격대에 이 가죽이면은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사면 꾸준히 오래 신을 수 있고 창갈이까지 가능하니까 이 신발 워커, 클래식한 워커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깔게 없어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 레딩 매장이 한국의 홍대에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라지진 않지 않았을까 싶고요. 압구정으로 옮겼나? 그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행 타는 옷들도 많이 하지만 제가 이런 클래식한 옷들도 굉장히 많이 입고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 드레시한 느낌을 선호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미니멀한 것도, 유행 타는 것도, 이런 클래식한 것도 다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워커 리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하는 거니까 클래식한 느낌의 워커를 찾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정도 가격대 30만원 선에 맞춰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